One, two, three, and.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꽉 찬 방송. 내용은 꽉 차지 않았지만 조금씩 채워 나가고 있는 방송. 김원 오랜만이에요. 네, 3주 만에 컴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를 버리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버림을 받았죠. 한번 외도하시더니 다시 외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재밌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조만간 교체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지난 10월 26일 치러진 지방자치단체 선거장 재보궐선거에서 선관위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당하는 사태가 있었죠. 그렇죠. 오전에. 네. 서울시 일부 투표소를 안내하는 웹페이지가 열리지 않은 그런 일이 생겼었는데요. 선관위에서 한나라당 최고식 의원의 비서가 단독으로 디도스 공격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선배님 믿으세요? 믿어야 되나요? 네. 정보 발표를?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배경이 아닌 기술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정치적으로 하죠, 그냥. 먼저 디도스. 디도스에 의해서 이제 사이트가 다운됐다라고 했는데요. 디도스가 어떤 건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산형 서비스 거부 공격. 좀 어려운데 좀 더 쉽게. 어렵죠. 예.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이트를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개, 좀비 PC라고 하잖아요. 네. 좀 취약점 있는 PC를 많이 만들어서 특정한 시간에 저 사이트로 접속해라. 이렇게 명령을 딱 내립니다. 그러면 이게 흩어져 있다는 거죠. 공격하는 애들이. 그 분산돼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산돼서 그 서비스를 요청하는 거죠. 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겠다. 한 놈을 집중적으로 패라라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정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몰리니까 이제 그 사이트가 안 열리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명절날 고속도로 가시면 꽉 막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병목 현상. 그렇죠.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톨게이트로 통과해가지고 가야 차량은 많고 한꺼번에 모든 차량이 다 왔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많아 고속도로를 쓰려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 멈추잖아요. 마비 상태가 되잖아요. 그 앞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도 동일한 방식이죠. 그 디도스 공격은 사실 일반인들도 이제 많이 들어왔을 정도로 사건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특별히 이번에 선관위 홈페이지의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음모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보시면 최근에 들었던 대표적인 디도스 공격은 올해 2011년 3월 4일날 청와대 사이트부터 해서 금융 사이트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들 이래서 한 40여 군데가 넘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고 2009년에 또 77 대란이다 디도스 그래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되면은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정부 기관 그다음에 보안 업체들 선수들이란 선수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거 막자 그래가지고 달라붙었는데 발표가 그래도 결과가 조금 빨리 나왔어요. 얼마 정도 있다가 기자들 대략적으로 막 오후 되면 대략적인 윤곽들이 조금씩은 나오죠. 중국발 해킹인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이 했다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데서 뭐가 흘러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PC들을 갖고 공격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중국에다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서버 들을 또 미국에도 있고 어디 흩어져 있고 마스터 PC라고 있거든요. 명령을 내리는 서버들. 그것도 몇 개가 흩어져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데 그래도 한 열흘 정도 되면 보통 나왔어요. 이번 공격은 원인이 규명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음모로 나오는 이유가 딱 그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관위의 문제가 그날 있었고 선관위 자체에서도 이게 해킹 아니냐, 디도스 공격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날 안 돼서. 사실 민주주의를 위협할 정도로 굉장한 엄청 큰 사건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럼 일주일 안에든 아니면 하루 이틀이면은. 전문가들 로그를 보고 어떤 건지 윤곽을 다 발표했으면 되거든요. 근데 경찰 조사 결과가 선거는 10월 26일 날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발표가 12월 2일이에요. 12월 초죠. 그러니까 한 달이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문가분들께 직접 아까. 그렇죠. 전화해보니까 그 전문가들도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로그를 까라. 네. 그 로그라는 게 이제 그 모든 사이트 행동이 되는 어떤 일이 네. 있었는지가 계속 기록되는 건데. 네. 어, 그거를 까면 금방 해결, 그러니까 대략, 해결이 아니라 대략적 어떤 공격이었는지. 네. 뭐 어디서 된 건지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뭐 중국발인 건지 아니면 한국인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저 범인들이 어떤 건지 한국에서 공격 시작된 건지 금방 찾아낼 수 있었는데 네. 이게 그게 안 되고 한 달 반이 걸리니까 이상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하고 나오는 과정 네. 발표하는 날하고 한 달이 걸렸다. 아, 그러면은 뭐 음모론 중에 첫 번째 네. 예? 그 음모론을 제기한 첫 번째 이유?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길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한번 믿어줘 볼게요. 믿어줘 볼게요. 거기에 투입된 사람들의 실력이 좀 떨어진다. 아니, 그건 아니죠. 항상 그걸 주 업을 하는 분들이고, 네. 뭐, 선관위 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뭐 경찰, 사이버 경찰 쪽, 그쪽 네. 사이버 수사대라든가 이런 데서 하셨지만, 국가기관이잖아요. 네.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알고 있죠. 네. 그 전체적인 국가 시스템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매일 그걸 하는 사이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네. 전쟁인 분들이 전쟁이 끝났는데 한 달 후에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 금방 발표해야지. 예. 어디서 쳐들어 왔다. 뭐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근데 두 번째 네. 좀 의혹이 네.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게 보통 이제 디도스 공격을 하게 되면 네. 사이트가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그렇죠.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 선관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은 일부 페이지에만 집중됐다는 거죠. 열린 페이지가 있고 열리지 않는 페이지가 있고 네. 열리지 않았던 페이지는 이제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 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이제 그런 유권자들이 몰려있는 지역들의 그 투표소 안내 페이지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 일반적인 디도스 공격 패턴을 비교했을 때는 이것도 약간 좀 비정상적.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왜 아까 말한 대로 계속 옥신각신 하느냐 로그가 네. 좀 로그를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디도스라고 하면 청와대 사이트가 다 안 뜨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어떤 전문가는 또 그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해서 네. 연결을 맺어놓고 뭐 특정한 것만 게시판의 어느 기능만 계속 요구를 하는 경우 네. 뭐 지금처럼 그 특정한 분야가 안 뜰 수도 있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뭐, 그러니까 디도스를 해서 특정 페이지만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가능하다고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어, 그건 진짜 불가능한 거 아니냐 정통 네. 그건 뭐 디도스가 아니라 해킹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네. 그 구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전문가들은 뭐 웹소스를 보면 네.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메모장 여기 네. 소스 보기 같은 거 보면 대략적으로 뭐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찾아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다 둘 다 네. 물어보면 맨 마지막에 또 똑같은 얘기예요. 로그를 봐야 된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의혹에 대해서도 네. 경찰청의 발표를 믿고 싶습니다. 일부 특정 홈페이지만 네. 공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확실하게 제 믿음에 대해서 네.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로그 파일을 이제 공개를 해주면 네. 되는데요. 그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로그 파일을 공개하라는 이제 그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 네. 로그 파일을 공개할 경우에 자기 어떤 서비스, 웹사이트 아키텍처가 공개돼서 더 많은 기관인데 네, 해킹의 우려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이제 계속 그런 거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믿질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2011년 3월 4일 일어났던 사건이나 네. 뭐 2009년에 있었던 7월 7일이라든가 그건 민관학들이 다 뛰어들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공개하라는 것도 그런 어떤 소수의 좀 네. 사회적으로 봐도 좀 아는 전문가들 모아서 그분들한테 공개하면 되지 뭐 로그 깐다고 저는 모르거든요. 네. 그게 뭐 알아? 로그 깐면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뭐 대중한테 다 까는 거냐 그건 아니더라도 그러면 도저히 믿질 않으면 네. 음모론이 왜 퍼집니까?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잖아. 그러면, 이쪽에서도 그럼 내세울 수 없는 것이라든가, 이런 네. 분들한테 가가지고, 보안업체도 많고, 근데, 보안업체들은 정부가 발표했는데, 대놓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아, 난 진짜 확실한데, 저쪽 애들 왜 자꾸 못 믿는 거야? 자꾸 그럴 게 아니라, 아니, 그냥, 그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봐라.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이 또 지났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도 여전히 안 하니까. 말한 대로 네. 뭐 그거 자체를 뭐 국가 사이트가 뭐 무슨 아키텍처가 다 바뀐다 이렇게라고 보는 건 좀 과하다라고 보는 거죠. 도안골 랩장께서 말씀하시는 해법,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음모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IT라는 게 로그 데이터를 일어나는 행위 자체라든가 이런 거 되게 깔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공격한 사람이 있고 뭐 다른 네. 사람이 있고 서비스 안 된 거고 근데 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문제 제기했고 그럼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딱 하면 됐는데 그거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나오는 사건도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도 찾았는데 또 발표했다 안 했다 네. 얘기하고 또 기자분들 또 취재해가지고 아니 누구 돈거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검찰도 한번 딱 살짝 흘려주는 것 같고 뭐 이런 네. 이런 얘기하고 또 어떤 신문에서는 청와대한테도 보고가 됐다 이 사건이 경찰청에서 네.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났는데 경찰은 그때 빨리 수사를 한 거고 보고를 한 것 같은데 또 늦췄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요만한 사건인데 점점 어? 진짜 눈덩이가 이렇게 불어나듯이 하니까 거짓말이 마치 눈덩이처럼 그렇죠 계속 하고 네, 하고 그런 뭔가를 자꾸 숨기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네. 깔끔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그 누군가 우리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제3의 어떤 그룹 외계만이라도 공개를 해서 그 경찰청의 발표에 대한 어떤 신뢰를 담보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장 아쉬운 게 그거죠. 그러니까 경찰청의 발표 그럼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은 검찰도 한번 지켜보자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농협 사태 있었잖아요. 네. 북한발이라고 하고. 네. 그 실제는 그것도 사람들이 북한발이다 이러면 다 덥자는 걸로도 받아들여요 시장은. 네. 그렇죠. 그러면 검찰도 한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검찰 수사를 하든 그건 이제 뒷 돈 주고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르게 할 거지만 기본적인 팩트 자체는 공개되어야 되고 그걸 했을 때가 가장 깔끔한 거죠. 원칙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IT가 그걸 하라고 했는데 IT를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네 이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